산막이 있길래 작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이곳에는 큰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의 나무 조각상과 함께 멋진 장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의 사진 촬영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넓게 펼쳐진 산책길이 나타나며 산막이 옛길의 마지막 여정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옆을 돌아보면 잔잔한 호수와 유유히 지나가는 유람선의 모습이 보이는데 호수와 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화풀입니다. 다양한 식물들로 구성된 산과 호수가 만들어내는 멋진 장면들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멋진 장면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